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? 네, 뭐 이제 폭염특보도 내려지고요. 본격적인 여름인데 이렇게 여름철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. 네. 모기죠. 모기요. 네. 모기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, 네. 저는 이미 몇 번 만났어요. 네. 종이 가라 그랬더니 친구들을 막 데려오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네. 이제 제법 모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지금이 7월 첫째 주잖아요. 네. 이번 주가 통계적으로는 여름철에 모기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우리나라는 보통 6월 말부터 이 모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7월 초에 가장 많았다가 9월이 넘어서야 개체수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. 네. 아, 이게 가장 더운 여름과는 관련이 없군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유독 잘 몰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모기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모기가 기본적으로 후각이 아주 발달했습니다. 네. 주로 이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이 땀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데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이 대기 중에 보통 한 0.03에서 0.04% 정도가 들어있지만 사람이 많은 데서는 한 4%에서 5%까지도 농도가 올라갑니다. 모기는 이 냄새를 20m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고 사람 있는 곳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. 또 이 땀을 흘리면 이 땀에는 젖산이나 아미노산, 뭐 암모니아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냄새도 모기가 아주 좋아하는 냄새라고 합니다. 그러면 뭐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모기에 더 잘 물릴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뭐 운동을 한다거나 또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 이 호흡량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게 되겠죠. 네. 거기다 이제 땀이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뭐 젖산이나 요산, 뭐 아세톤 등의 성분이 많이 분비되면서 이 모기들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. 네. 또 이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. 이것도 역시 뭐 땀을 더 많이 흘리고 몸에 열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고요. 같은 이유에서 임신부의 경우도 체온이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에 물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또 혈액형은 어떤가요? 혈액형에 따라서 또 물리는 게 또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네,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본 연구팀이 조금 오래전이지만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한 64명 정도의 사람을 모아놓고 이 네 가지 혈액형별로 이 팔을 각각 모기가 들어있는 통에 넣도록 아이고, 합니다. 끔찍하네요. 좀 끔찍하죠. 네. 네. 근데 실험 결과를 보면 이 O형이 A형보다 한 두 배 가까이 많이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두 배 가까이요? 그런데 왜 그런지는 사실 밝혀지지가 않았어요. 일부 과학자들은 O형인 사람 중에서도 뭐 침이나 땀에 특정 분자가 들어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만 이제 모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실험이 좀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네, 대부분의 평가입니다. 네, 뭐 특정 혈액형이 모기에 잘 물린다 이런 거 속설이다. 궁금한 속설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또 모기에 물렸을 때 손톱으로 이렇게 십자를 만든다거나 네. 침을 바른다거나 이런 뭐 미신인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거는 과연 맞는 일인가요? 뭐 저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네. 사실 뭐 해보셨겠지만 별 효과가 없잖아요. 고통스럽죠. 네, 거기다가 이런 행동들은 잘못하면 이 침이나 손톱에 있는 세균이 이 침투를 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모기가 피를 빠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기다란 대롱 모양의 주둥이를 찔러 넣는데 이때 하루딘이라는 침샘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합니다. 네. 그럼 이 모기 침이 들어갔을 때 아픈 느낌을 좀 덜 받게 되고요. 또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 이 모기 침 빠지고 나면 이 들어간 물질이 주입한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가 아프고 가려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모기에 물리면 순한 비누를 이용해서 이 물린 부위를 좀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고요. 또 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항히스타민제라든가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약을 발라주면 됩니다. 우리가 이 벌레 물렸을 때 자주 쓰는 게 물파스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물파스에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는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또 이 모기에 침에서 나온 성분은 이 40도에서 50도 정도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요? 네, 이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나오면서 화제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네. 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이 데운 뒤에 물린 부위에 한 30초 정도 갖다 대면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네. 오늘 몰랐던 거 많이 알아가네요. 그러게요. 근데 사람들이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숲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
깊이지 막 온몸에 막 네. 바르신 분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어떤 거에 효과가 있나요? 뭐 보통 우리가 뿌리거나 바르는 모기 깊이제 많이 쓰는데 네.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 모기가 다가올 확률이 낮아지기는 하겠죠. 네. 그런데 이런 모기 깊이제는 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천연 모기 퇴치제로 사용하는 게 계피인데요. 계피요? 네, 모기가 이 냄새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. 네.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가요? 네. 이 계피를 소주와 같은 알코올에 1:1로 섞은 다음에 한 2주 이상 숙성을 시키고요. 이걸 다시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게 되면 모기 퇴치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또 뭐 모기에 물리는 걸 막으려면 일단 밤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. 모기가 야행성인 만큼 밤에는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. 선풍기를 틀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. 예. 이 모기가 날개와 다리가 몸통에 비해서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선풍기를 미풍 정도로만 약하게 틀어놔도 모기가 한 1m 안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. 또 이 선풍기 바람을 쐬게 되면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땀 냄새들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모기가 목표물을 찾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네. 여름철에는 무더위와 모기를 쫓기 위해서라도 네. 잘 때 약하게 선풍기 바람 좀 틀어놓고 자야겠습니다. 네. 네.